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LLM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연구자들이 LLM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대한 설문이 작년 7월 달에 네이처에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 포스닥들 상대로 했고요. 어디에 사용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Refining Text. 아무래도 이제 글을 다듬고 이러는데 제일 많이 사용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코드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 다음이 자료를 찾거나 논문 요약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코드 작성이라는 게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뭔가 연구를 하다 보면 코드 조금씩 고치고 에러 잡고 라이브러리 서로 안 맞는 거 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훌륭한 과학자인데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못 쓰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기존의 LLM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코드를 짜줘, 뭐 이러이러한 내가 작업을 하고 싶어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LLM이 자기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코드를 바탕으로 뭔가 자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코드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강력해진 LLM, 특히 ChatGPT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기능,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는 GPT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프롬프트로 자 이러이러한 작업 해줘 라고 요청을 보내면 이때 이제 데이터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랭귀지 모델이 자기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실제로 가상 환경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실행을 시켜요. 그런 다음 그 실행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러이러한 결과 나왔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까지 해석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래프도 그려가지고 그래프도 그려서 이렇게 뭔가 그려줄 수도 있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에러를 바탕으로 새로운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결과를 가지고 이게 괜찮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그래서 이용자에게 결과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곳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 곳은 없고, 클로드 오프스 그 유료 모델 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코드를 이렇게 쭉 작성을 해주면 그 아래에 이거를 구글 콜래버토리에 가져가서 실행하기 이런 버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결과를 바로바로 쓸수 있는 건 ChatGPT의 코드 인터프리터뿐이지 않나 싶습니다. 금방 바뀌겠죠, 이것도. 그래서 제가 TCP라는 저희 임상량리 학회지에 예전에 튜토리얼을 쓴게 있는데, 와파린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 데이터 바탕으로 용량을 추정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뭐 그런 내용으로 쓴게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거를 자연어만 가지고도 예전에 열심히 코드 작성해서 했던 분석을 할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가지고 결과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TCP에 투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셉이 되면 여기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게이 ChatGPT 유료 버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방금 그 그림을 설명드렸던 이 코드를 작성해서 그 결과를 자기가 활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냐면, 그냥 뭔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은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00번 굴려가지고 각 숫자가 몇번 나왔는지 막대 그래프를 그려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번에는 내가 코드를 작성해야겠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PLT figure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그리고 숫자를 확인하는 거는 이제 랜덤 초이스, 자기가 스스로 실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PLT show 하면 이렇게 바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리고 이제 그
의미에 대한 해석까지 자기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유료 챗GPT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을 셀프로 실행시켜가지고 그 결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챗GPT의 GPTs라는 기능이 있죠. 어떤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커스텀 GPT들 있죠. 그 중에 챗GPT가 만든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조금 더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써보면 좀 결과가 나아요. 그냥 일반 챗GPT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이거 분석해줘. 아니면 데이터 한번 훑어봐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WPC라는 와파린 환자 데이터 오픈 데이터셋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를 예전에 튜토리얼을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튜토리얼에 데이터셋 앤 프리프로세싱이라는 단계에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공을 했고 각 코딩의 의미가 뭐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쭉 내용을 여기다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데이터도 업로드하고 briefly explore the dataset and write a short research proposal. 이 데이터를 한번 훑어보고 어떻게 연구를 하면 좋을지 한번 제안을 해봐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data.head하고 열어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앞에 한 다섯 줄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각 컬럼 이름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각 컬럼이 무슨 의미인지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자기가 무슨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걸 먼저 감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요청을 했던 게 리서치 프로포절도 한번 해봐 라고 했죠. 리서치 프로포절 제목 Optimizing Warfarin Dosing in Diverse Populations A Machine Learning Approach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그라운드, 오브젝티브, 목적, 어떤 방법론을 할 건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 그리고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쫙 적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단 뭔가 실험 결과를 얻어냈는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지? 무슨 의미를 뽑아낼 수 있지? 이런 게 고민이 될때 일단 한번 올려서 던져놓고 한번 훑어봐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꽤 괜찮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회귀랑 뉴럴 네트워크랑 랜덤 포레스트로 한번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고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SK런 A는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자기가 불러들여가지고 셀프로 데이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까지 알아서 해서 진행을 합니다. 보면 8대 2로 쪼갰네요. 그런 다음 쫙 실행을 시키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루트 민 스퀘어 에러 12.32mg, 그다음에 R 스퀘어 스코어 0.48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모델의 성능 지표를 알아서 선정을 해서 결과까지 계산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보고 한번 시각화를 해줘. 프리딕션이 어떤 트렌드인지 내가 궁금해. 스캐터플롯, 산점도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줘. 까지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서로 이렇게 옆에 나란히 표시해줘. 이 정도만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스스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실제 도스와 예측된 도스를 이렇게 산점도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y는 x인 line of unity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처에 나올수록 예측이 잘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은 굉장히 예측이 많이 빗나간 거죠. 언더에스티메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분포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세 가지 모델이 다. 랜덤 포레스트는 약간 좀 벗어난 것들이 보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 해석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 이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해서 이 데이터 포인트를 지금 X 표시를 해놨는데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마커를 쓰고 알파 밸류 이렇게 연하게 조절하는 거를 0.3으로 놓고 이 가운데 있는 요 선을 빨간색으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색깔도 딱 통일시켜가지고 동그라미로 모양을 바꾸고 라인업 유니티는 또 빨간색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딱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오 이거 마음에 들어.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내 논문에 피겨 1으로 사용할 거야. 피겨 레전드를 적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figure 1 comparison of predictive models for warfarin dose estimation
하고 쫙 설명을 하고 ABC가 뭔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약간 해석까지 넣어가지고 괜찮은 초안을 하나 뽑아줬습니다. 근데 저라면 이제 포인트는 뭐 O 심볼을 사용했다 이런 건 넣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수정하면 되죠. 네. 일단 초안을 뽑아놓고 고치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두리뭉실하게 한번 네, 요청을 해봤습니다. 각 피처와 dependent variable 사이에 관계가 내가 궁금해. 그래서 어떤 피처가 각 모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가 궁금해. 라고 내가 궁금한 점과 보이고 싶은 점, 이 정도만 약간 방향성만 제시를 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은 feature importance, permutation feature importance를 계산해 주길 원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또 뭔가 거기서 제가 원하는 거를 읽어내가지고 permutation importance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세 가지 모델의 결과를 덜 중요한 순부터 쭉 해서 중요한 순까지 이렇게 바그래프로 겹쳐가지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앞에서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보여줬으니까 이것도 나란히 보여주길 내심 기대하면서 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max 플롯을 사용을 하고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따로따로 플롯을 그려줘. 그리고 색깔을 통일시키고 y축을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안 중요한 것부터 점점 중요한 순으로 했는데 거꾸로 중요한 것부터 덜 중요한 순으로 한번 그려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색깔도 딱 통일을 시켜가지고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피처 임포턴스를 박스 플롯 형태로 바그래프가 아니라 그 형태로 쫙 그려가지고 제가 원하는 결과를 내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partial dependence plot을 그려줘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어떤 식으로 그려서 어떻게 배치해라 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feature importance 봤으면 partial dependence도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드 알아서 쓰고 그런 다음에 쫙 뽑아줬는데 보니까 이제 선형 모델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3개, neural network 제일 중요한 거 3개, random forest 중요한 거 3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linear regression에 대한 거 6개, 이렇게 그래프 6개 쭉 배치하고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6개 쭉 배치하고 네, 이런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PDP를 top 6 feature에 대해서 해줘. 그다음 트랜스포즈 시켜가지고 각 로우가 각자의 모델이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코드를 쓰고 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지시한 대로 깔끔하게 결과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했던 이제 예상했던 분석이고 아 혹시 또뭐 다른 거할 만한 거 없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할 만한 거 있으면 추천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를 잔뜩 적어줍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토이 데이터로 장난치는 연습 삼아서 하는 분석이 아니고 진짜로 만약에 제가 혼자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연구였다면 훨씬 더 복잡한 설계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쫙다 넣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하고 모델 인터프리터빌리티도 보고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인터랙션도 좀 보고 그다음에 뭐 가능하다면 외부 데이터셋 가지고 따로 빼놨다가 다른 기관의 엑스터널 밸리데이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짚어줬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롬프트인데 네가 할수 있는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분석을 해줘봐. 가장 창의적인 분석을 한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번 하고 그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를 해줬고 하나 더 해줘 해줬고 하나 더 해줘 했더니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줬냐면 환자의 여러 가지 수치들 있죠. 그걸 가지고 PCA를 했습니다. 1차원, 2차원으로 해가지고 PCA 한걸 가지고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1, 2, 3 해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와파린 용량 같은 거를 표시 예측을 해보고 이러면 또 뭔가 다른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추천을 해줬고 그다음 성별을 나눠가지고 각 나이별로 와파린 용량을 이렇게 히트맵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피메일 쪽이 양극단이 좀 이렇게 극단적이죠. 그리고 남자들은 조금 더 이렇게
비슷비슷한 용량이 나오고 있고 이런 현상을 시각화를 아주 잘 해줬습니다. 그 다음 복용 중인 약물을 기준으로 해서 각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 와파린 용량을 가장 많이 먹는가, 타이레놀을 먹을 때 가장 높고 안 먹고 있을 때 가장 낮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분석들을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추천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어떻게 보면 놀이거든요. 이미 내가 데이터 다 분석 끝났는데 뭐 재밌는 거 없나 싶었을 때 이런 챗봇에게 던져주고 한번 재밌는 거 한번 해봐 했을 때 의외의 세렌디피터스한 그런 재밌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에다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재밌는 문장을 하나 넣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런 변화들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우리가 운전할 때 수동 변속에서 자동 변속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에 해당하는 것 같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도 되지 않을까.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이 LLM이 알아서 복잡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수행을 하고 사람은 아주 최소한의 인풋만 해주고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서 재밌는 논문이 또몇개 보여 눈에 띄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Is GPT-4 a good data analyst? GPT-4는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친구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거고 뭘 했냐면 이제 NVBench 데이터셋이라고 아주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셋들, 뭐 운동선수의 뭐 통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랭귀지 모델에게 이 경우는 이제 GPT-4 API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SQL 쿼리랑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뽑아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플러팅을 한번 해봐라는 그런 명령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DB에서 이 DB의 스키마와 이제 질문을 주고 여기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겠죠. 그럼 그 코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오고 그 코드를 바탕으로 분석도 하고 이제 피겨도 그리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퀘스천과 데이터와 GP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검색도 가능하죠. 그래서 검색을 할수 있는 기능을 또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External Knowledge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Analysis를 할수 있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nd-to-End Analysis를 할수 있는 처음에 아예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정리해서 분석해서 외부인 데이터와 조합해가지고 최종 분석까지 내놓는 그런 절차를 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이제 가상 환경에서 실행을 시키고 그런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도 스스로 한번 뽑아내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를 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시켜봤을 때 결과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람을 시킬 때 인턴급, 주니어급, 시니어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GPT-4가 보면 아래쪽 숫자가 GPT-4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니어나 인턴보다는 다 높습니다, 결과가. 그리고 이제 약간 그나마 사람이 나왔던 게 시니어의 피규어의 correctness, 피규어가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피규어가 aesthetics, 얼마나 보기 좋게 만들었는가. 그거랑 이제 데이터 애널리시스에서의 correctness, 이런 부분에서만 조금씩 시니어급이 더 좋은 결과를 냈고 나머지는 다 GPT-4가 더 잘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 같은 경우에도 뭐 10분의 1 수준이죠. 굉장히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금방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따져보면 이거 분석 하나 하는데 GPT-4 API를 콜링 하는데 5센트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인턴은 하나에 2달러, 주니어는 7달러, 시니어는 11달러를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싼 인턴을 부리는 것보다도 40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약간의 GPT-4의 약점들이 눈에 띄었는데 보면 이제 헐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코드를 작성하거나 뭔가 결과를 작성하거나 할때 뉴메리컬 밸류, 어떤 숫자에 대한 헐루시네이션이 눈에 많이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러이러한 걸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해석을 할때 그런 어썸션을 너무 과감하게 그냥 이건 이렇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접근을 했고 특히 이제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아,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면 아, 이런 과정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뭔가 자기 경험이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간 그런 분석들을 내놨는데, GPT-4는 굉장히 뭔가 단정적으로 하고 그거에 기반한 과감한 해석을 하는 약간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리뷰 논문인데,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이 하이라이트한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Pedagogy must now place greater emphasis on cultivating diverse skills among students, such as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스킬을 가르쳐야 한다. 뭐냐면 LLM 기반의 창의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LLM을 사용하는 환경 내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하고 또 어떻게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AI 기반의 AI의 가이딩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래밍.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파이썬 교육을 하던 것을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챗봇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새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interdisciplinary knowledge, 자기 분야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분야에 아우르는 그런 지식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LLM에 의해서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어서 괜찮은 리뷰 논문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길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 읽다가 눈에 띈 것들 몇 가지를 짚어보면, 이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라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포지셔닝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디자인 같은 거할때 LLM들을 사용을 할수 있고, 뭐 퀴즈 제너레이션 이런 것도 LLM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이 LLM을 퍼스널 튜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디스커션 부분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이런 모델들이 교육적 자원이 부족한 그런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ChatGPT 코드 인터프리터, 이런 건 유료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한 달에 20불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게 부담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챗봇은 특정 나라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지올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페이월에 막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균형을 더 가속화시킬, 심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재밌는 테이블이 있는데,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인풋을 하냐면, 프롬프트 인풋이 예를 들어서 do some data cleaning, 자 데이터 클리닝을 해봐 라고 하면, 얘가 이 챗GPT가 코드 인터프리터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missing null value를 우선 찾은 다음에 duplicate 중복 로고 있으면 제거를 하고, 뭔가 맞지 않는 밸류나 안 맞는 그런 밸류들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카테고리컬 컬럼을 숫자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분석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뭐 do some data exploration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일단 데이터를 그냥 업로드한 다음에 한번 탐색해봐, 아니면 give me insights, 나에게 인사이트를 좀 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도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build a model to predict 이거, 아니면 뭐 모델 알고리즘 명을 제시하기도 하고, 아 이걸 좀더 개선을 시켜봐 라고 한다거나 플로팅을 좀 해줘,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모델을 한번 써봐, 그다음 뭐 베스트 모델을 한번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줘봐, 그다음 맨 마지막에 write a report for this project, 이런 걸 해도 지금까지 디스커션을 쭉 해왔던 것들과 결과 뽑아낸 걸 얘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정리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분석을 쭉 이렇게 코드 인터프리터를 한 다음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분석은 끝났고 이걸 바탕으로 자 피거 레전드를 써줘,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리절트 섹션과 디스커션 섹션을 각각 적어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적을 만한 내용들을 아이테마이즈드 리스트로 줘. 네, 그러면 여기에 적을 만한 이제 항목들을 쭉 뽑아줍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논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즘 LLM들은 데이터 분석도 잘한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잘한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코딩이 약해가지고 분석을 직접 하지 못하고 뭐 누구한테 맡겨서 해요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코딩을 못하기 때문에 못할 분석은 이제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코드를 검토.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아직은 배워야 되는 게 이거를 보고 검토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검토를 하고 약간의 수정으로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글자 폰트만 바꾼다거나 크기만 살짝 바꾼다거나 뭐 위치만 좀 바꾼다거나 이거를 일일이 명령을 하면 이 명령이 잘 안 먹힐 때도 있고 그걸 다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시키고 결과 내고 이러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검토하고 간단하게 바꿀 거는 알아서 하고 틀린 게 있으면 또 찾아내고 저 같은 경우 이런 비슷한 작업들을 했을 때 틀린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가 담겨있는 어레이 순서랑 그 데이터의 레이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축에다가 각각 그룹 이름이랑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그 리스트들이 순서가 반대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X축에 있는 그 레이블들이 좌우가 바뀐 상태로 레이블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코드를 열어보니까 한쪽만 정렬을 시키고 한쪽은 정렬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약간의 아직 실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운전이죠. 운전. 운전은 결국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치면 점점 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모델의 성능은 우리가 앞으로 평생 사용할 가장 후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 좀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얘가 완벽해지면 그때 쓸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부터 쓰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의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시행착오로 많이 거쳐야지만 좋아지거든요. 그래야 나의 능력과 LLM 성능이 같이 올라가면서 제곱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언급했던 레퍼런스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